남자가 그러려고 돈 벌고 그러려고 열심히 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족을 위해서. 예? 안녕하세요. 둘러왔을게요.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 마이크 테트리스, 마이크 테트리스. 잘 나오니까. 여보. 무슨 얘기를 해야 약간 이 차에 대해 설명이 되고 재미가 있을까? 대통령 얘기하면 죽어. 열기도 더 더해지고 요새 불쾌지수도 높고 너무 끈적끈적한 것 같아요. 활동하기 너무 힘들어요. 사실 에쿠스 리무진 모델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처음에는 거의 뭐 그 순위군에도 전혀 없었어요. 순위군은 없었어. 에쿠스 리무진은 저는 SUV 아니면 RV만 알아봤었는데 SUV로 치면은 렌지로버 롱바디 모델, 그 다음에 그 렌지로버 디스커버리 4 구형 모델 네모난 거가 후보군이었어요. 그리고 RV 모델로는 카니발, 그 다음에 도요타 시에나, 그 다음에 혼다 오디세이, 이렇게 후보군에다 두고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SUV들 대부분이 천장 쪽으로 높이가 높은 것이지 내가 실제로 필요한 가용 공간이 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 롱바디 모델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실망을 했고, 카니발이나 아니면 혼다 오디세이 RV 모델들을 보러 갔을 때는 공간은 넓었지만 편의시설이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그런 류의 고급스러운 차량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집에 돌아오던 차에 에쿠스 리무진이 한 대가 지나가는 거예요. 리무진 모델은 그때 제가 처음 봤었는데, 위로 넓은 차량이 아닌 내가 가용할 수 있는 앞뒤로 넓은 모델이 에쿠스 리무진이기 때문에 저게 세단이지만 저것을 알아봐도 좋겠다 생각해서 바로 검색을 해서 차량을 보고 차량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에쿠스 리무진 모델 같은 경우에는 새차 기준 1억 3천에서 1억 4천 정도 되는 차량이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중고가로 굉장히 저렴하게 잘 구매를 하였습니다. 왜 일본 차가 빠졌느냐? 저 같은 경우에는 일러라 일러라 일본 놈, 일본에 가서 뒤져라 라는 이 명 노래를 부르면서 자라왔던 세대고, 우리 윤봉길 선생님을 너무너무너무 인생의 모토로 삼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일본 차를 살 수가 없었습니다.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운전을 할 때 이거 두 뼘 정도 크니까 힘들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받는데 전혀 힘들지 않아요. 사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일반 아파트 주차 공간에다 주차를 이상 없이 하고 있고, 사실상 외부적으로 봤을 때 두 뼘 정도 큰 크기는 운행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지만,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두 뼘 정도의 큰 크기는 굉장히 넓은 쾌적감과 편리함을 선사해요. 두 뼘의 공간 때문에 편안함을 선사합니다. 이 차량은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와이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서준이가 편하게 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차지, 이 운전석에 운전하고 있는 사람에게 편의성을 주는 차량은 아니에요. 와우! Wow.